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제7회 보강명전에서 원만한 깨달음을 설하다 앞 시간에는 이제 실지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성지 수행자의 그런 뭐 실제 저 각답 실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지품을 지난 시간에는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앞에 정지라고 209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예, 7회차의 보강명전에서 원만한 깨달음을 설하다 원각이라고 내 나름대로의 11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등묘일려라 등각과 묘각이 원만하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죠? 그 인이 원만하고 가가 원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 7회차에서는 소신인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입인가 그렇죠? 이 다섯 가지 오주인가 중에서 7회차가 차별인가의 마지막 또 평등인가의 마지막 평등인가와 차별인가가 동시에 설해지는 대목이 7회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각 묘각을 설한다 해가지고 여기 원각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기 시중에서 요즘 불교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그 행복한 함경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스님이 쓰신 책 함경 그 저기 개론서 책이 있어요. 거기 저 등각 1, 등각 2 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론을 보셨기 때문에 그 책도 보면 이거 틀리게 해놨는데 와 이렇게 해놨는 거 근거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 책을 뭐 그 지금도 어디 강원에서 강사도 하시고 중앙선거대 교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실명은 거는 못하겠는데 책이 정확하게 틀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틀려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난 뒤에 아 이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게 뭡니까? 신해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하죠? 해 부분에 속합니다. 그죠? 수인, 개가 생해 분이죠. 이해가셨죠? 그 중에 등각, 묘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큰 카테고리에서 신, 이것을 소신인가라고 한다. 1회차 설법이고 해는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죠? 십신에서 묘각까지. 그 해. 그게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큰 카테고리 31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31품 중에서 29품까지가 뭡니까? 총체적으로 차별인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품이 보혜냉품, 열애출행품이 평등인가의 묘각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성행인가. 이미 수행에 대한 이론, 신해 할 때 해가 충분히 어떻게 수행해서 어떻게 결과를 얻는다는 이론이 갖춰지고 난 뒤에는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로지 농사는 다 짓고 끝났고 밥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먹이는 일만 있다. 2세 간품이다. 제발 탐진치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한다. 환경은 책이 아닙니다. 논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경은 뭡니까? 뜻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어디에 내 뜻에 부합하게 아로새기는 것이 함경입니다. 그죠? 이 글로 함경이 올 수도 있지만 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 그림으로 와야 되겠죠. 함경은 한문도 아닙니다. 그죠? 한글도 아닙니다. 한글이 됐든 한문이 됐든 글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전선이 있으면 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선에 뭐가 통한다? 전기가 흐르는 이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 명념 무분별이 전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가 없으면 그걸 흐르지 못하잖아요. 전도율이 안 되죠. 전련체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행 바람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날 뿐이지만은 바람일은 또 마음이 아닙니다. 바람일 역시 뭡니까? 그림자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역시 그림자이고 이 지난 시간에 십지품 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같고 그죠? 새가 날아가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무상의 광명이라 무상의 빛 이게 마음이고 거기에 수행매 요체만 짐작하면은 꽃술이 있는 것도 아름답고 꽃잎도 아름답고 꽃의 줄기도 아름답고 꽃의 향기도 아름답고 볼 수 없는 바람의 모양을 우리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했는 것은 야기 욕지 뭐죠? 야기 새끼나 이염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입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붙일 수 없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바로 아 이게 마음의 본심을 나타내는 거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유의 망념으로 오직 망념 허망한 생각을 의지해서 이유 차별이라 차별을 일으킨다. 귀신론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망념이 없으면은 각심 초기에 심무초상이라 심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 찾는 사람, 아 얻고 있으면서 아 찾는 사람, 차 몰고 가면서 내 차 어디 있지 하는 사람들이, 전화기 걸면서 내 전화기 한번 찾아봐라 어디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마음을 찾는 사람은 서장에 얘기하기를 함언리에서 장안을 찾는 격이다. 다시 말하면 남대문에서 무엇을? 서울을 찾는 격이다. 에이, 바늘 땅에서 대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다. 그가 대군이라. 원각 도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원각입니다. 지금 원각 도랑이 어디에 있죠? 해인사 법보장전에 가면 뭐라고 써놨죠? 현금 생사 적신이라. 지금 이 자리가 정멸이 어딥니까? 생멸이 바로 정멸이니라. 영가정도가 뭐죠? 무명실생이 번뇌 덩어리가 번뇌의 원흉이 바로 진여의 성품이다.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하나 공신이 헛개비 같은 이 몸뚱이가 바로 뭐라고? 법신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 금방 알아야 됩니다. 법신도 본래 무일물이고 험하게 생겨진 하나 공신도 본래 무일물. 모든 것이 재행무상 재범과 인연 따라 살다 간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가?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한가? 보면 어디에 치달려가 있어요? 업식 분별에 치달려가 있대.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우리 하암에서 추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강명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부처님께 삼세제부를 다 가지고 있는 넓은 광명. 넓은 광명이 뭡니까? 진여 자성, 재무자성, 무자성이죠. 본래 무일물의 무상광명입니다. 됐죠? 이 보강명전에서 이해찬은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다시 보강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나무, 감 씨앗이 땅에서 심어져가지고 올라와서 감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성숙해서 감을 다 달았다가 종내는 감이 돼가지고 또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천상설법은 끝났고 다시 땅으로 보강전을 딛고 합니다. 그 보강전을 이치적으로 보면 어디라고 말입니까? 우리의 심리, 진심의 진리다 이 말이죠. 그죠? 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보강명 법당이다 이렇게. 그 대적강전이지만 우리 마음 잘 쓰는 사람이 바로 대적강전이다 이 말이죠. 대적강전 어디 있습니까? 해인사 그 법당 이런 사람은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사람 자체가 대적강전이다. 대적강전이 누굽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이해 가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누굽니까? 불생불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 해석하든지 인격적으로 해석하든지 뭐 어디 사격적으로 해석하든지 이치적으로 해석하든지 사리 분별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아 보강명전 야 보강명이니까 대단하구나. 여기서 다른 빛을 빌리지 않아도 저절로 빛나구나. 어디든지 일체처 일체시 일체처에 다 가득하겠구나. 보광명. 예?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여기 네 군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세하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 눌주신부고 저를 복사해가 오셨는데 요거는 귀신론 사마타 수행하는 구주 요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진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정진합니다. 우리 흔히 심우도라고 보셨죠? 소가 있든지 또 다른 그림에는 말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그런 그림 있는 게 원숭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6의식입니다. 이렇게 분별해. 내가 내 마음대로 의식을 의지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끌리던 게 그 제일 보면 새까만 나온 원숭이 새까맣잖아 지금. 예? 위에 원숭이는 좀 하얗죠? 예, 중간에 보면 원숭이가 반틈은 하얗고 반틈은 까맣고 그렇잖아요. 그죠? 밑에 원숭이는 새까만 코끼리도 새까만 거. 그러니까 무명에 찌들어가지고 제6식이나 코끼리 원숭이는 몇 식이겠어요? 하지 말라 말라. 저런 천재다. 그래, 지는 뭐 얹혀가지고 6식이한테 얹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막 잘 토끼는 거 뭐가 있어요? 전 5식이. 지 혼자나 막 걸어다니길 역량도 안 되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6식이한테 얹혀가지고 다니는 놈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 전 5식이. 그죠?
그거 이제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그럼 사람은 제 몇식이겠어요? 아래아식의 그냥 수행자의 본지 풍광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백정지기 사람이 이제 하얗게 되면은 마음대로 되면은 처음에는 그 의식도 저 멀리 가가지고 말라식도 분별사식이 한데 끄달래 차대로 돌아다니고 나중에 분별사식을 어느 정도 제압하고 나면은 분별사식이 누구를 따라와요? 무의식을 따라오는 거야. 사람을 본심을 따라온다고, 그죠? 아, 그렇잖아요. 나중에 타고 놀잖아요. 애써 찾지 않아도.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예? 예. 요게 이제 반드시 요 지침을 해가지고 항상 참선할 때 마음이 튕겨 나가면 땡겨오고, 튕겨 나가면 땡겨오고,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예? 예. 반복. 자, 그러면 오늘 보강명년 7회자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거는 생략하고, 밑에 11품,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품 했잖아요. 오늘 11품 해야 되기 때문에. 10정, 10통, 10인품, 이것은 여기 11품 중에서도 그 아주 그 뭐랄까 수행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초. 특히 그 10정품은 기초 중에서 기초. 선정이 있어야 어떻겠습니까? 신통이 바로 열리게 되고 신통이 열림으로 해서 지혜가 또 같이 겸비되잖아요. 예? 그 사마타 수행만 열심히 하면 신통은 열립니다. 이렇게 끊는 거. 그 연불, 정근, 지도, 경지만 열심히 해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들이 잡념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크고, 뭐 작고, 뭐 무르고, 질고 이런 거, 저 단단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잘라버리죠, 다. 능지해버리는 게 바로 사마타고. 그 비파사나는 뭡니까? 노란 건 노랗고, 빨간 건 빨갛고, 뭐 뜨거운 건 뜨거운 거, 차고 차고 차운 거, 여실히 아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죠. 관찰하는 힘. 그런 것들이라서 이제 그 10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실히 환하게 지혜의 본체를 들어받아 보니까 무애라고 써놨죠. 예? 그러니까 그 무애나 신통 이런 걸 갖다가 와우, 신통이 바로 원만하구나. 어디 막혀보면 원통이 안 되면은 그게 원만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요 10정, 10통, 10인품이 베이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야기시키는 수량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성지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적으로 여기 하루가 저기에 1급이 여기 하루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1념 즉시 무량급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 품들이 바로, 열의 수량품이 되고, 보살 주처는 또 뭡니까? 또 공간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이렇게 덮여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밀하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세 꼭지는 여기까지를 우리 흔히 등각이라 합니다. 등각. 인이 원만해졌다 해놨죠? 이제 가가 이제 원만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묘각인데, 자, 요 11품 중에서 묘각과 등각을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기준점? 부처냐, 보살이냐? 이 기준점입니다. 보살 주처품까지는 뭐다? 등각. 부처님이나 열애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묘각으로 분류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럴 때는 이제 불부사의 법품에는 부사의 법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는 구업 입으로 말을 해야 법이 이제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열애 십신 상해품은 신업이고 열애 수호 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아닙니까? 지혜. 이것이 바로 의업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가 무슨 인가? 차별 인가가 끈다고. 그 다음에 평등 인가죠? 보현행과 열의 출현품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정품. 자, 십정품의 요지는 이겁니다. 보현보살이 찾으려고 하는데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보입니다, 눈에. 그게 오늘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맥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어디? 찰라제. 제불 찰라제 삼매에 들어갔다. 그때 세종께서 마갈제국 고요한법 아란냐 법보리 도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찰라제라고 하는 것은 찰라의 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이제자 국제할 때 점제자죠. 그죠? 이것과 저것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예? 사이라고 하는 거. 언덕제자. 일망무제할 때 제자. 우리 흔히 뭡니까?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하잖아요. 삼제. 예. 그러니까 찰라제라고 하는 거는 찰라의 순간, 찰라의 사이 이 말이죠. 찰라라고 하는 거는
일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찰나도 없다. 찰나의 사이라고 하는 건 극히 짧겠죠. 자, 찰나 사이에 생각이 지금 몇 번 올라왔다 꺼졌다 하면 유식에서는 900번 생멸이 있다 합니다. 딱 집중하면 900번 딱 본 거예요. 빠바바바바 펀칭하듯이. 미신 그냥 드르륵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지금 우리 의식입니다. 이렇게 확 찍어보는 게. 자, 그 찰나제가, 자, 일로 보세요. 찰나제가 찰나의 시간도 없다. 자, 모든 업이라고 하는 거는 찰나의 1분이라도 주어지고 1초라도 주어져야 거기서 업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간이 전혀 없다. 무념이다.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안 주어지겠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업을 질 수 있는 인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찰나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모든 업연이 다 소멸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업을 질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 도둑질할 시간이든지 거짓말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됐죠? 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아, 찰나제 이게 바로 부동이구나. 이게 다른 말로는 모공이라 하는구나. 이게 찰나제라고 하는구나. 됐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고, 자, 이런 게 찰나입니다. 허공처럼. 아무리 봐도 색깔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게 방향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무상이 바로 찰나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름이 보현보살이 어떤 상태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와 같이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정수리에 물 붓는 지 간정지라 그러죠. 곧 임금이 된다 이 말이죠. 보살의 형을 갖추었는데 일체 지혜를 갖추어 마군을 항복 받으시고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출세가 마음은 항상 고요하시며 보살의 머문 데 없는 해탈에 머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 보살. 우리 왜 저기 약창기 할 때 나오지요? 건강장극 건강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강해는 보살 법주가 아닌데 그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그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희망보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단락에 둘이면 한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보안보살이 법을 청하다. 보안이라면 우리 원각경에 아시다시피 보안보살장에 무슨 법문이 나옵니까? 12연기. 그렇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입니다. 그죠? 보안은 뭡니까? 넓은 지혜의 안목이다 이런 말이죠. 모든 연기대에서 환하잖아요. 그럼 이 보안은 못 보는 게 없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안이 못 보면 누구도 못 본다. 아무도 못 본다. 수보리가 해공제일인데 수보리가 공돌이를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보안보살이 이 대목 나중에 10점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 잘 봐야 돼요. 보안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자리에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리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열애원공 정등께 묻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원컨대 의협비 여기시어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안보살이여, 네 마음대로 한번 물어봐라.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말하여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 보안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보현보살이 지닌 행가 서원의 행원에 몸은 모든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묘의 해탈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보살의 모든 큰 삼묘에 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합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건 입이고 머무는 건 주고 나오는 건 출이죠. 그죠? 출정, 입정, 그죠? 예,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또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도 흔히 주수항이라는 얘기도 있죠. 주수항은 알죠? 어떻게 머무는다? 머무러 없이 머무르고 수행하는 법 없이 바람일행을 행하고 항복받은 것이 저절로 항복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꽃잎에 들어가 있는 무늬 하나, 나무잎에 있는 무늬 하나, 우리 손금 하나, 이런 거 세포 하나하나가 참 신기하죠. 다만에게 이렇게 하나 막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죠? 사람이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할수록,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네. 내가 엉뚱한 그 해도 안 해도 이대로 능력하단 말 이런 말이구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긁었던 것도 환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이 보살의 불가사의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능히 일체 삼매의 자유로움의 신통과 변화가 쉬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보안이여, 그대가 제대로 물을 줄 아는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살들을 과거, 미래, 현재 해놨잖아요. 이건 인도식 사고방식입니다. 금강경에도 보면 내가 금강경 유격본을 똑같이 이렇게 금강경 전설을 97년도에 만들었나요? 그 만들어 보면은 인도식으로 하면 과거제, 미래제, 현재제. 그런데 구마라지바는 어땠어요? 중국식으로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은 인도식은 과거, 미래, 현재. 과거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미래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잖아요. 요걸 뒤에 배대해 놨어요. 그 요런 것들은 인도식이에요, 인도식. 산스크리트 그대로 달마 급다스님이 금강경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 그런데 현장법사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그 구마라지바 번역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장법사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금강경, 그 유격, 금강경도 여섯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보리유지, 진제삼장, 누가 제일 처음에 구마라집, 그다음에 보리유지, 진제삼장, 달마급다, 그다음 현장법사, 어정선님 이 여섯 분이거든. 예. 그래 금강경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 제일 잘 번역하신 분이 현장법사입니다. 그 우리 금강경은 오히려 누구 거 봅니까? 구마라집 거 보고 반야신경은 구마라집 번역이 있는데도 누구 거 봅니까? 칠력과 번역이 있죠. 반야신경도 일곱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야신경은 현장법사 걸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보안이여, 훌륭하여도 보안이 그대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보살들을 이익하게 하려고 이런 이치를 묻는 것인가? 보안이는 하나게 알지만 누구를? 일체 중생들,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구나 이런 말이죠. 보안이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 있나니 어디 있어요? 눈앞에 바로 여기 있다 같이. 자, 이 자리에 보현보살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봐라, 여기 있는데 봐라. 현명경 들어받아 봐도 안 보이고 망원경 들어받아 봐도 아무리 막 씻고 닦고 해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있다 봐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 무상을 보는데 육안으로 무상을 보는 데는 눈이 없어야 보지. 눈이 없어요. 아. 이미 불가사의한 자유로운 신통을 성취해 일체 모든 보살의 위에 뛰어났으므로 만나기 매우 어렵다. 한량없는 보살의 형으로부터 나왔으며 누가? 보현 보살이. 보살의 큰 서원을 이미 청정하게 하였고 수행하는 행은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네. 한량없는 바람일다 문과 걸림없는 다라니 문과 다하지 않는 변제의 문을 모두 얻어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일체 중생을 크게 의협비역에 이익하게 하고 본래의 원력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게으름이 없나니라. 악업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대는 응당히 보현보살에게 법을 청해라. 그 보살이 마땅히 보안이 너를 위해서 삼매의 자유로운 해탈을 말해줄 것이다. 그 보현보살을 찾는데 못 찾는다 이거. 그때 보던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삼화하여 칭견하고자 하여 모인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였으나 마침내 보현보살을 절대 볼 수 없었고 또한 앉은 자리조차도 볼 수 없었고 신발도 못 봤다 이거. 그죠? 냄새도 못 맡는다 지금. 왜 된 거예요 지금? KBS, MBC 카메라 막 수백 대를 갖다 드린다도 안 났다 못 찍는다 못 찍. 분명히 운동장에 뛰고 있는데 못 찍는다 안 찍힌다 이거. 펠레보다 더 빠르다 이거. 이것은 열의 위신력으로 그러한 것이며 또한 보현보살의 신통이 자유자유하면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으면 세전이셔. 보현보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여기 있다 했죠. 자,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거울을 천년 보고 만년 들어받아 봐도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자기 얼굴을 못 보고 거울 속에 뭐만 봅니까? 자기 얼굴의 그림자. 됐어요? 그러면 마음은 천년 가도 만년 가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봅니다. 없는 걸 위에 보는 마음 봤다면 거짓말이야. 심은 불견심이고 마음을 못 보면 뭡니까?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희로애락이 전부 다 뭐겠어요? 마음이다. 파도가 전부 다 바다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명실성이 적 뭐다? 불성이다.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다. 색적시 공이다. 공적시 생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부처가 곧 중생이다.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아, 이건 이치적으로. 지금 보현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적으로. 우리는 사적으로 살피려니까 사적으로 살필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나타납니까? 인연이 됐을 때.
눈이 언제 내립니까? 이 가을에? 지덕설 썩으면 자연 춘돌해라. 단지 눈이 녹으면 봄다는 제절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매화가 향기 아득할 것이다. 그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사리불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생명은 끝났다. 그러나 품파리가 품삭을 기다리듯이 나는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때 보아한 보살과 여러 모든 보살들이 또다시 도량에 모인 이들을 살펴보면서 두루 찾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도 오히려 보현보살의 몸이나 그의 안전자리마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조금 전에 뭐라 했죠? 보현보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보안보살이여, 보현보살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이 도량에서 모인 대중 속에서 내 바로 옆에 가까이에 딱 붙어서 처음부터 조금 더 이동 안 하고 아까부터 계속 있다. 계속 있다. 잘 봐라. 잘 봐라. 눈을 감은 네가 보일 리가 있나 이거지. 그죠? 망상이 많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무슨 까닭으로 보현보살을 보지를 못하는가? 자, 선남자들이여, 보현보살의 머문 데가 매우 깊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까닭이니라.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보현보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명 무상 절일체로다. 그렇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아, 그게 본심이다. 그게 마음이구나. 그럼 내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업을 사은 대로 강사하다, 선사하다, 뭐 고구마 장사다, 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내 업에 따라서 지어진 사람일 뿐이죠. 채시다, 이시다, 박시다. 그죠? 본성 자성에서는 나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을 붙일 수가 없다. 굳이 붙여야 된다면 석시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몸띠는 이름을 어떻게 그냥 궁여지책으로 김씨, 이씨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인공은 붙일 수 있는 애가 아니다. 무명무상?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런 걸 파악해버리고 여기에 이제 이름 없는 그쪽으로 자기를 무명 본래 무일물로 요게 그겁니다. 한국 수행이 뭡니까? 요거는 귀신론에 그대로 나옵니다. 원효사님 이어서 거품 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리 앉는 자세까지 눈동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혓바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가락은 어디에 놓는 무릎 위치까지 원효사님은 여기 귀신론의 해석을 요거 구상 요 티베트 스님들도 이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 한참 법에서 토론하다 한국 스님들 그 수행하는 방법 가나선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확하게 근거를 댄다면 원효사님 이거다 이거. 이게 우리 한국 전통의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더 방법이 있다면 한경이 얘기하는 십바람일이다. 그 왜 안 합니까? 그걸 내가 왜 해라 말고 지가 뭐 지가 보기 싫고 지가 안 보는 사람을 갖다 내가 뭐 어떻게 해. 그죠? 그 사람 왜 짜장면 안 먹습니까? 내가 뭐 내가 왜 안 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그 사람 왜 짬뽕 안 먹습니까? 몰라 그 사람이 이기지. 일식 좋아하는 사람 일식 좋아하고 남방에 그 카레 좋아하는 사람 카레 좋아하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산삼입니다. 산삼 산에 있는 토종 인삼이 아니라고. 얼마의 인삼 산삼 섞어가지고 잡종되면 골치 아프다고. 예? 한국 중은 뭐 해야 돼? 무조건 함경 해야 돼. 함경. 특히 해인사 같은데 함경 모르면 얼마 해인사가 아니고 가인사지 뭐 가짜지 뭐. 자, 보현보살은 거지없는 지혜문을 얻었고 사자의 위엄 떨치는 사자 분신 또 사자 빈신이라고 하죠, 그죠? 사자 기지개 한번 쫙 펴면 이러면 이제 다른 잡수들이 그냥 모든 번뇌가 확 사라져 버려. 삼배에 들었으며. 위 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여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갔으면 열의 열 가지 힘을 얻어 법계장으로서 법계의 창고로서 뭘 삼다? 몸매상. 아, 이래서 보현보살은 만행 창고 중에 창고 중에 법계장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체 열애가 함께 수화하여 잠깐 동안에 세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차별 없는 지혜를 전 그러므로 그대들이 볼 수 없다. 얄팍하게 잔머리는 볼 수 없다. 삼매의 힘으로도 못 쳤다. 이때 보안보살이 여래께서 보현보살의
청장군의 말씀에서 10천 아성지 산매를 얻었고 모든 그 산매 100천 산매가 아니라 10천 아성지 산매. 아성지를 했다니까. 무량수 산매를 얻고 그 산매의 힘으로 두루 살펴보고 앙과하여 보현보살을 보려해서 산매의 힘으로도 보현보살을 못 본다. 그죠? 그런데 맨 눈은 더 못 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진성심심 극미모를 극치해 나타내는 겁니다. 또 보지 못하고 그 외에 뭐 다른 보살들도 모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암보살이 산매에서 일어나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 제가 이미 십천아성지 산매 그 많은 산매에 들어가서 보암보살을 보려는데 끝내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몸이나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이나 말로 짓는 업이나 이게 범행품이 나왔죠. 뜻이나 뜻으로 짓는 업을 볼 수가 없으며 그의 안전자리와 머무는데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그렇다. 잘나서 한번 봐봐라 이거지.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다 보현보살이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문 힘이요 보안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요수라는 글자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요술의 모양이 있는 데를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보안이여 요술 가운데 있는 요술의 모양도 오히려 말할 수 없거든. 하물며 보현보살의 비밀한 몸의 경지와 비밀한 말의 경지와 비밀한 뜻의 경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 옆에 적어놓죠. 삼밀, 삼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삼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세 가지 비밀, 삼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말할 수 있는 것도 신비스러운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신비스러운 것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도 신비스러운 건데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빌려서 안고 일어서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한 번도 그냥 몸이 지 혼자 움직이면 마네킹도 움직여야지. 예? 송장도 움직여야지. 송장은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노? 무슨 까닭이냐. 보현보살의 깊은 경계는 불가사하며 그 양이 없으며 그 양이 이미 뛰어나느니라. 중요한 점을 들어서 말하자면 보현보살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법계에 두루들어가 일체 세계에 갈 때도 없고 머물 때도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몸이 곧 몸이 아닌 줄 알며 지한 정리요 이한 적각이라 헛것인 줄 알면 떠나고 바로 떠나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여래자는 영무 소금이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아주 끊어짐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자유자재한 신통의 의지함도 지음도 없으며 옮겨지지도 아니하나 법계의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촌보 분리 뭐라죠? 이양처차 보리자. 예, 불신충만 어법계 이양처차 보리자. 그렇게 나오죠. 개성에는 저 앞에 우리 열애현상품에서 봤던 대목이죠. 선남자의 만약 어떤 이가 보현보살을 보거나 받들어 섬기거나 이름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믿고 이해하거나 부지런히 관찰하거나 향하여 나아가거나 찾아다니거나 서원을 내어 계속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면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보는 사람도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허황하지만 그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다 사실은. 누가 허망한지 그러니까 그 다라멘 돼지가 누군 돼지 걱정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네? 달아멜려가지고 곧 죽을 놈이 누워서 쉬는 자고 돼지야 니 걱정이 되라면 되겠냐고. 내가 볼 땐 진 달아멘 돼지다. 이때 보암보살과 여러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악마하는 마음으로 배웠기를 원하는 나무 일체불 또 나무 일체제불 나무 보현보살 하면서 이와 같이 세 번 일컫고 머리와 이마를 땅에 엎드려 예경하였습니다. 다시 보현보살 그때 부처님께서 보암보살과 여러 대중에 말했으는 모든 불자들이 그대들은 마땅히 다시 보현보살에게 절하고 은근히 청하도록 해라. 또 지성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보현보살이 앞에 있는 줄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생각하여 법계에 두루하되 깊은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얄팍한 잔머리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여의며 명식고 보현보살로 더불어 행운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한 법에 들어가라. 또 몸이 일체 세간에 널리 나타나서 중생의 차별된 근성을 다 알고 모든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라 이 말이죠. 온갖 곳에서 보현의 돌을 모으기를 서원해라. 만일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일으키면 마땅히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이런 데 힌트가 있죠. 누가 보현이 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 찾다 찾다 누가 간세음인 줄 알아요? 내가. 예? 지하고 지가 같이 딱 따라 붙어 있으니까 못 찾잖아요 지금. 예?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힌트 줬어요. 아까 안경 쓰고 안경 찾기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 다 가르쳐도 누굴 못 가르친다? 손가락을 못 가르치고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을 볼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내가 보현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행이 다 보현이고 살아가는 게 보현이다. 그죠? 아직 아리송해요. 프랑스 말로는 잘 모르겠다는 알송 달송 그래요. 응, 그렇지. 중국 말로는 갸뚱 갸뚱.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하고. 아프리카 말로는 뭐예요? 긴가 민가. 자, 갑시다. 자기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차를 찾는다니까요. 이렇게 맥박이 뛰고 환한데 굳이 애써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니까. 아,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몸이 일제 세간에 널리 나타나서 중생이 차별된 근성을 다 알고 온갖 곳에서, 그러니까 급이 맞아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급이라요. 부처님하고 동급 되면 부처가 나타날 것이고, 예? 예. 바둑 뚫 때도 마찬가지. 급수 맞춰서 뚫다니까. 운동할 때도, 태권도도 대련식일 때도 급수 비슷한 사람끼리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수들은 고수들이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 각도 없이. 만일 이와 같은 큰 원을 일으키면 마땅히 보현보살, 큰 원을 일으키면 네가 보현보살이 될 것이다. 그죠? 예. 이때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 보살들과 더불어 동시에 정리하고 보현보살 배웠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드디어 보현보살이 나타났어요. 그때 보현보살이 곧 해탈과 신통의 힘으로 마땅하게 형상의 몸을 나타내어 저 일체 모든 보살로 하여금 보현보살이 여래와 가깝게 하여 이 일체 보살 대중 가운데 어디에 연꽃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모두 보게 하였습니다. 뭐 그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10조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